다시 외국인 타자를 찾아야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루이즈, 보어, 가르시아 이 세 선수가 또 실패를 했고 또 알몬테를 계약을 했는데 또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또 찾아야 되는데 언제 이 외국인 타자 소식을 금년 안에 해야죠. 네. 금년 안에 지금 며칠 남았죠? 저희가 지금 17일 무슨 날짜 17일 2주 안에 될 겁니다. 네. 외국인 타자가 또 왔습니다. 오스틴 딘이라는 선수가 왔고요. 일단은 LG 트윈스가 알몬테를 원래 데려왔다가 메디컬 이슈로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계약을 맺지를 못했고 이렇게 새로운 또 외국인 타자를 데려왔는데 이 오스틴 딘 요 선수는 이제 굉장히 또 이 원래 리스트에 있던 선수일 거예요 아마. 네, 본인도 이 한국 팀과 조금 관심이 좀 있었고 어쨌든 오스틴 딘을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일지 어떤 부분이 또 특징이 있는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이브람 알몬테, 이 약쟁이 알몬테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고 22일 어제자로 바로 오스틴 딘, 오른손 타자 외야와 1루를 볼 수 있는 자원을 데려왔습니다. 오스틴 제임스 딘이에요. 그래서 오스틴 이후에는 굉장히 잘생긴 미국의 또 명배우죠. 제임스 딘의 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오스틴 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유망주로 평가받던 선수입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또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는 김광현 선수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고 2022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을 했던 오스틴 딘이고 이 선수가 이제 총액 100만 달러가 아닌 7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루이즈도 100만 달러 채우고 왔는데 망한 걸 보면 역시 뭐 계약금, 연봉 이런 거는 새 외국인 타자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126경기에서 2할 2푼 8리의 타율, 2할 8푼 6리의 출루율, 3할 9푼의 장타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기대주로 뭐 스프링 캠프나 혹은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또 주전급으로 혹은 벤치 멤버로 메이저리그에 좀 오래 있을 만한 포텐셜을 가졌는데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금 꼬인 스텝이 꼬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틴 딘이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게임을 뛰지 못하고 주로 이제 트리플A에서 활동을 했고 트리플A에서는 또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지난해 이제 조금 성적이 떨어졌다지만 OPS가 0.812 장타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홈런 17개를 때려냈고요. 왼손 투수 상대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4홈런에 18타점인데 뭐 출루율, 장타율, 타율 다 높았고 대신에 오른손 투수 상대로도 많은 홈런을 때려내면서 역시 한 방이 있는 타자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2019 시즌에가 이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보냈던 이 트리플A 3할 3푼 7리의 타율을 기록했던 오스틴 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PS가 1.0이 넘을 정도로 이때 당시 대단한 활약이었는데 아무래도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리가 열리지 않아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상도 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로 꾸준히 올라오지 못하고 이 트리플A에 좀 많이 머무르는 또 아시아리그까지 넘어오게 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현지에 있을 때에도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야, 이 선수는 아시아에 도전하긴 좀 아깝다. 다만 이제 아시아에 갔을 때는 상당히 KBO 리그 구단들의 특히 맞는 옷이 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오스틴 딘 2023 시즌부터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틴 딘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중장거리 타자예요. 그리고 왼손 투수 상대로 강점이 있는 타자입니다. 타구를 어디든지 빠르고 강한 타구를 보낼 수가 있고요. 또 두 자릿수 홈런 이상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인 스윙을 가져가는 타자고 삼진이 좀 많은 편. 이거는 이제 알몬테랑 좀 반대되죠. 알몬테는 이제 같은 중장거리긴 하지만 타격에서는 솔직히 오스틴 딘보다 더 나은 성적. 거기다가 이 적극적인 스윙보다는 공을 지켜보면서 수싸움을 좀 더 잘하는 타자였는데 오스틴 딘은 뭐 컨택이나 파워는 괜찮은 편입니다만 아무래도 또 삼진도 있고 또 스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선구안이 좀 좋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너 외야 1루 수비가 가능하고 수비력은 중견수만 아니면 좌우 보는 데는 무리가 없고 1루 수비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또 수비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단점도 당연히 있는 타자입니다만
모든 한국 오는 타자가 그렇듯이 단점이 없거나 혹은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여기 안 오죠. 네. 이 단점이 KBO 리그에서는 또 얼마나 장점보다 덜 드러나느냐. 결국에는 이 선수의 적응 관건은 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주었던 이 중장거리 히팅 능력, 그리고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두 자릿수 홈런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틴 딘이 중장거리 타자고 또 오른손 타자이기 때문에 LG 트윈스 왼손 타자가 많고 또 오스틴 딘이 또 마지막 퍼즐처럼 홈런을 많이 때려내가지고 잠실 쓰면서도 홈런을 많이 치면서 많은 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오스틴 딘 타격으로 외국인 타자 잔혹사도 끊고 이렇게 팀 타격의 상승세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면은 땅볼보다는 플라이가 많습니다. 병살타가 좀 적은 편이고 타구를 좀 띄울 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타격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제가 계속 수십 번 돌려봤는데 정말 최은성 선수 느낌이 나요. 아크를 만들어 놓고 강하게 타구를 보내는 최은성 선수의 느낌이 나는데, 최은성 선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주로 3루간에 땅볼 타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오스틴 딘이 좀 발사각이 크기 때문에 뭐 잠실의 좌중간, 우중간을 가를 수 있는 타구를 저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원정 가서 사이즈가 좀 작은 구장에서는 충분히 밀어쳐서도 홈런을 때릴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왜 이름이 있냐면은, 저는 OOTP2라는 게임에서 이 선수를 좀 써봤어요. 메이저리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임인데 이 선수를 좀 주력 선수로 썼었어요. 원래 네 번째 외야수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제가 플래툰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왼손 투수 상대로 기록이 좋아서 이 선수 어차피 오른손 타자니까 오른손 투수가 나올 때에도 기용을 하다 보니 이 선수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시즌 내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을 밀어내고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았던, 잘 썼던 기억이 있고, 이 주전 기용 이후에는 제가 이 선수를 메이저리그 실버 슬러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딘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외야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다 시켜봤거든요. 원래 좌익수로 많이 출전을 시키다가 중견수 보던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견수로 옮겨서 썼는데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3루타를 좀 많이 허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만 이제 좌익수, 우익수, 그리고 1루수비가 아주 완벽합니다. 외야가 나중에는 부상 복귀가 되고 너무 넘쳐서 1루수로 이 선수를 써봤는데도 뭐 수비 측면에서나 혹은 1루수를 본다고 뭐 타격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 선수를 게임에서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이 타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인 오스틴 딘이 왔기 때문에 지난해 예상 타순과 지난해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리오 루이즈였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루이즈가 왔을 때 시점의 예상 타순과 2023년의 예상 타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최은성, 루이즈, 이영종, 오지환, 유강남, 서건창, 이렇게 2022년은 예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정훈 선수도 솔직히 시즌 전에 13개 홈런 칠 줄 몰랐고 문성주 선수가 주전급으로 뛰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영종 선수를 그때 당시 예상 타순에 보면은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올 시즌에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염경엽 감독은 1번에 박혜민을 쓸 것이다. 그리고 뭐 언론에는 2번에 서건창 들어가고 중심 타선에 홍창이 넣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즌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박혜민, 홍창기를 테이블 세터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 김현수 선수를 3번으로 기용을 하고 오스틴 딘이 4번에 들어가고 오른손 타자, 중심 타선 역할을 최은성 선수 대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최은성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루이즈 대신에 문보경, 이거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영종 대신에 이재원 선수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이 일단은 6번에서 이재원 선수를 써보는데, 이재원 선수가 시즌 중에 잘하다 보면 4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김현수 선수, 문보경 선수 이렇게
이렇게 타순 조정, 오스틴 딘 선수까지 이렇게 이뤄지면서 좌우 좀 균형을 맞추는 타순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오지환, 박동원, 서건창. 오지환 선수 지난해에는 5번에서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 체력 안배를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뭐 손호영 선수도 백업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오지환 선수가 좀 하위 타선에서 뛰면 또 지난해와 같은 생산력을 보여준다면 더 막강한 타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박동원 선수, 또 서건창 선수, 요 염경엽 감독이 잘 아는 두 선수가 하위 타선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스틴 딘이라는 외국인 타자까지 왔습니다. 이제 LG 트윈스 전력이 잘 갖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또 남아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양사장의 트윈스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